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도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아 이거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예고를 했어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정말 많이 할 거다,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 소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선전포고를 해버려가지고, 원래는 모든 업데이트가 다 되고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와 이거는 따로 리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리뷰를 먼저 하고 또 다른 거 업데이트가 되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혹시 저번에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물고기가 생대구, 연어, 보거, 그리고 흰동가리 이렇게 원래 네 종류가 있는데 저번에 나온 물고기는 생대구, 그리고 연어, 보거 세 마리만 나왔었어요. 이상하게 흰동가리가 같이 안 나오고 따로 나왔었단 말, 따로 나온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흰동가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해요. 흰동가리가 무려 3072종류가 나왔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열대어라고 하는 걸로 추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물고기는 흰동가리가 나오더라고요. 총 3072가지가 나오는데 스포달이 3072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스포달에서 랜덤적인 문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3072가지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얼마나 많은 거냐면, 제가 여기서 게임모드를 풀고 지급을 해볼게요. 3072개를 게임모드 풀고 3072개를 지급을 하면 인벤토리가 꽉 차는데도 오히려 튕겨져 나올 정도로 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스포달이 있지만 정말 랜덤적으로 소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큰 상자에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상자 안에다 넣는다면,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어 한 마리 소환했다. 아 근데 깻물은 괜찮아요. 자, 이 정도 큰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가 빌 정도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한 마리 소환했는데 이제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도 여기서 이거 다 소환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차근차근 소환해 볼게요. 크기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넓적한 친구가 있고 이렇게 날씬한 친구가 있고 크기 또한 다양하고 문양 또한 다양해서 총 3072가지 검정 색깔도 있네요. 검정 색깔이랑 다양한 색깔이 있는, 일부러 물 밖에서 보기 쉽게 소환하는 겁니다. 죽으면 특이하게 흰동가리 모두 똑같은 아이템을 떨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진짜 수족관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무리습성이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밖에다 소환하는 건 이 정도였고 물속 안에서도 소환을 해볼게요. 밖에서 문양은 거의 봤으니까 안에서 소환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따뜻하고 미그진한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있는 바다 지형에서 나올 겁니다. 이미 소환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제게 빠졌던가. 자 여기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소환을 하면 아마 금방 날아가 버릴 거라서. 오 뭐야, 어 무리 습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뭉쳐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이쁘다. 헐 무리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 같이 따라다니네. 와 장난 아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빠르게 진짜 마인크래프트 지금 수족관을 너무 만들고 싶어요. 저 지금 마크 수족관을 만들면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꾹꾹 참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나올 때까지. 돌고래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돌고래가 나올 때까지 꾹꾹꾹 참고 돌고래가 나오면 수족관 뭐 아쿠아리움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를 일단 소환을 하고 이 물고기 또한 양동이로 뜰 수 있어요. 물양동이가 어딨지? 물양동이로 원하는 물고기의 색깔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잡혀져 있는 건 흰동가리로 보이지만 자기가 잡은 문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추가된 만큼 또 다른 산호 또한 추가되었는데 저번에 산호 블럭이 추가되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산호 블럭이 나왔다는 건 산호가 나온다는 얘기더라고. 이번에 산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은 물고기를 안 키우는데 옛날에 물고기 키울 때 산호에 들어가는 물고기 진짜 이뻤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면 되게 이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뼈가루로 자랄라나? 아 안 자라고 크긴 이게 전부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도에 관해서 조금 추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지도는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도가 추가가 되었냐면 지도에
현수막과 콜라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지도가 현재 추가가 되었죠. 제 인벤토리에. 근데 만약에 제 집이 여기고 제가 여기까지 날아간다고 한다면 보통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 대신에 이렇게 걸어가면 대충 느끼는 체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점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 지도에 마크? 마크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좀 애매한데? 체크? 그런 기능이 생겨요. 어떤 기능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약간 인테리어나 그 밖에 외형 같은 거 꾸밀 때 많이 쓰였었는데 또 다른 효과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이 현수막을 두고 현수막에다 우클릭을 하면 여기 지도 쪽에 이렇게 표시가 생깁니다. 흰색으로 하니까 좀 더 보기 힘드니까 다른 색깔 현수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정 색깔 현수막으로 여기다 하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검정 색깔 현수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가기 편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도가 좀 작은 편이라 보기가 좀 더 수월한데 이 정도까지 늘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늘리면 너무 늘렸나? 아 잠깐 너무 많이 늘렸나 본데 아 잠깐만요. 여기도 아마 보일 겁니다. 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상한데? 잘 안 보이긴 한다. 아 이거 검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다 검정 현수막 해볼게요. 검은 현수막 여기다 하면 체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지도가 커져도 체크한 게 바로 보이네요. 아까 체크한 거는 아마 날라갔나 봐. 날라간 것 같아요. 아 그 기능이 제가 저 작은 진짜 작게 보이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저게 아니라 그냥 바뀌었나봐요. 지도가 바뀌면서 지금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 검은색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원래 내가 해놨는데 까먹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힌트를 주려고 놔둔 거면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하는 법도 있어요. 모루에다가 이름을 만약에 구독으로 하게 된다면 자 구독 검은색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뜹니다. 이름표가 아래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구독 검은색 현수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빨간색 좋아요 갑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현수막으로 빨간색을 설치를 여기다가 좋아요라고 이름을 써고 설치를 하면 좋아요를 설치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구독을 또 설치했네. 구독을 한 번만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돼요.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가 되는데 한 가지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될지 다음에 소환한 게 그전 거를 가리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환을 잘 하거나 좀 너무 막 소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우클릭을 하면 이 마크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현수막이 부서지게 되면 지도에서도 사라져요. 그래서 누가 지우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만약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물찾기나 뭐 깃발 뺏기 이런 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한 업데이트가 아니라서 사실 소개시켜드리기 애매하지만 솔직히 안 소개시켜드리기도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바로 수중신전에서 저번에 제가 저번 업데이트가 수중신전이었죠. 수중신전에서 뭐 약간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었는데 좀 더 수중신전이 특별해졌습니다. 바로 수중신전에 보물지도가 생긴다고 해요. 수중신전 찾고 나서 그 안에서 보물지도를 찾게 되면 그 보물지도를 따라가면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아깝게도 안 나왔네. 이게 진짜 랜덤적인 확률이라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한번. 여기 상자 있어야 될 텐데 오 있다 오케이 굿 이렇게 이 이름의 상자에 아 이 이름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X 표시가 보이시죠. 저렇게 저 X 표시로 가게 되면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이게 멀어지면 이 작은 원이 아 큰 원이 작아집니다. 대신에 가까이 가면 좀 더 커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커지다가 그 뭐였지 화살표 형태로 변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지도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도에 대한 불만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좌표를 써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다못해 뭐
XYZ 다 못 쓰, Z는, 아 Y는 못 쓰더라도 XZ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추가가 안 됐고, 자 지금 보시면 좀 가까운데 스폰이 되는 것 같죠. 보물지도가 마크에서 그 원래 던전이란 것도 있고 뭐 유적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는데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X표시로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TNT로 아이템이 폭파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있었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TNT로 한번 터뜨리면서 볼게요. 이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아직까지 그 업데이트 내용을 봤을 때 아직 보물이 없다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업데이트 내용이 좀 써있는 게 보물이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다는 건지, 상자 자체가 없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을 때는 우연치 않게 테스트할 때는 거기가 폐강이라 폐강 쪽 상자라서 확신성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빠바박 터트려 보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 확인해 봅시다. 과연 상자가 있을지. 물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데 주변에 상자가 보이진 않아요. 어떤 터진 흔적도 없고 상자 터졌으면 적어도 보통 보물 상자니까 뭐 뼈라도 있겠지 싶은데, 왜냐면 마인크래프트 뼈 많이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상자도 보이지도 않고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진 보물 자체가 추가가 안 됐다는 얘기가 상자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현재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바뀌었다는 소식이 몇 개 온 게 뭐냐면, 먼저 30창 30창이 들 때는 똑같은데 보시면 상자로 보여드리는 게 아마 가장 좋겠네요. 제도 같이 봐야 되니까 상자에서 보시면 모델링? 그 이미지가 살짝 변했다고 해요. 살짝 아주 살짝 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팬텀이라고 하는 모운터, 새로 추가된 또 모운터는 모양이 살짝 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해진 부분이 있는데 조금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좀 무섭게 변했어요. 약간 박쥐같이 생기기도 했고 왜 이렇게 바닥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이고 모래였네? 좀 특이하게 변했습니다. 색깔도 조금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검정색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색깔이 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산호, 저번에 추가됐던 산호 같은 경우는 원래 죽은 산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은 산호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지고 산호들마다 죽은 산호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했을 때 다른 산호가 추가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양이 다 달랐더라고. 몰랐는데 저는 색깔만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색깔마다 모양 달라가지고 죽은 산호 역시 다르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소식, 정확히는 18W10B라고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진짜 업데이트가 더 많이 될 건가 봐. 나는 진짜 돌고래 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몇 개를 추가하려고 하는지 상상이 안 가요. 몇 개를 생각하고 상상이 안 가는데 추가되는 대로 엄청난 업데이트들 추가되는 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한 번씩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